지용아, 나 30만 원치 샀어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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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갔다 온 것이 바로 빵빵이 팝업 스토어 끼꼬 마을을 다녀온 사람이에요. 프리오픈 저기가 있어요. 지인분들이 미리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구매도 하고 뭐 이것 사진 찍고 할 수 있는, 제가 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끼꼬 마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입구에 들어서서 이야, 저기 이제 포토리즘, 이제 빵빵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빵빵이 굿즈를 살 수 있는 빵빵 스토어. 나가면서 끝!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조사 진짜 아니 저기 뒷걸음 밀쳐요?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요, 앞모습이 아닙니다. 아니 이거 너무 야하지 않아요? 어? 뭐야? 내가 왜 저런 반응했는지 알아요? 딱딱한 질감을 생각했는데 약간 뭔가 촉촉한 질감이었어. 후에 당연히 주영이를 만났어요. 제가 주영이 만나가지고 주영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주영님, 로봇 지금 고장나서 실려갔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로봇 바퀴가 빠져가지고 넘어졌대요. 그래서 그 뒤로 못 봤어요. 왜 저래? 지영. 아 씨발! 아니 저것도 고정했던 거야? 바퀴 빠지는 게 놀이거였어? 이제 아까 거기 안 보였던 진로라는 공간이 또 있어요. 진로랑 콜라보한 공간. 거기선 게임을 하면은 뭐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걸 주는데. 예, 백두산 총잡이 자세. 두 번째 자세에서 0점 조절이 조금. 그래서 0점 조절한 거야.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쇼핑을 했는데 40만 원치 구입을 했습니다. 지용아, 나 30만 원치 샀어. 쟤는 지 굿즈를 산 손님에게 예우가 좀.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기서 산 40만원어치 굿즈를 한번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굿즈! 빵빵이 오이호빵! 이걸 왜 만든 거지 미친놈이? 참고로 이 호빵은 사는 이유가 띠부띠부씨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. 저는 얼짱 박태준을 갖고 싶거든요? 어?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. 귀여운 빵빵이. 먹어봐야지 맛이 어떤지는. 자 일단 30초 되었고요. 오이 향이 약간 나는 것 같은데, 제가 일단 이걸 먹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, 양이 많아요. 근데 유통기한이 4일 남았단 말이죠. 그래서 한 입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띠부띠부씨만 먹고 빨리 버리게요. 자 그럼 반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? 에? 무슨 짓을 한 거야 씨발. 야! 이거 꼭 사! 꼭 사 먹어! 꼭 사 먹어! 꼭! 꼭 먹어봐! 와 씨! 개 많네? 아! 이건 일반 호빵이에요. 얼짱 박태준 갖고 싶어 나는. 어! 그 짱구 아빠 각도 뭔지 알죠? 뭐야 씨바! 행동빵빵이 무서운데 씨바 왜 이것만 두 개 나오지? 설마 이게 세 개째 나오진 않겠죠? 씨바 무서운데 그러면은? 오! 테마녀 억지! 마지막에 진짜 레어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지용아 이거 씨발 가차 확률 좀 이상한데? 무슨? 풀하우스 아니야? 풀하우스? 자 그러면은 이제 굿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! 복슬복슬 실내화. 근데 지금 제가 착용하니까 느낀 건데 한 치수 작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
자, 다음은 옥지 240. 어라? 270인데 제가 발이 240이 맞네요. 그러니까 엔간하면 240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남자든 여자든. 그 다음 굿즈는 진로 소주잔 세트.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집에 소주잔은 그래도 집에서 이제 술 한잔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귀엽네요. 끼꼬 마을에서 나눠주는 머리띠. 이거는 입장 무료입니다. 입장 시. 빵빵이 필통. 자, 이렇게 필통에 여기 뭘 넣을 수 있고요. 아끼야 빵빵아, 아끼야 빵빵아. 자, 다음은 빵빵이의 개쩌는 고민 해결책. 오늘은 그걸로 고민 해결해 주시나요?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짱이랑 사귈 수 있나요? 어? 의도한 게 아닌데. 너에게 와짱은 사치다. 원호구랑 결혼할 수 있나요? 제가 원호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고민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. 원호를 좋아해 주느라 수고했다. 한 번만 눈 감고 다시? 김은별을 때릴 기회가 있을까요? 은별이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은 거 내가 응원한다. 와짱이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내 결혼 앞으로 무시하지 마라. 희망은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자 소개. 여자친구의 마음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전문 오지라퍼. 책을 무려 0권이나 쓴 그는 인생 첫 책인 개쩌는 고민 해결책을 시작으로 곧 은퇴한다. 다음 굿즈는 빵빵이 진로 할리갈리예요. 자, 이제 셋이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내가. 자, 이제 메인 중 하나죠. 해는 빵빵이 돌아와 빵빵아. 다음 제일 비싼 제품 중 하나예요. 얘네들이가 좀 비싸요. 끼꼬 끼꼬와 옥빵이. 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메인 빵빵이 무드등. 딴 것보다도 이걸 꼭 사고 싶었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이에요. 잘까 이제 그만. 이렇게 굿즈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.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게 있는데 다 사기에는 저한테 별 필요한 것도 있고 전 제가 사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샀거든요. 이거 각 마무리 어떻게 되는겨? 억지야!